시간 골프 버라이어티 리뷰 골프쇼 잘 사자 브라보 김은호 프로입니다. 얘도 골프 좀 잘 사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니까 좀 떨리네요. 저희 골프 좀 잘 사자 요 리뷰는 지극히 백돌이의 개인적 견해와 프로의 개인적 견해로 만들어지는 프로의 하지 마세요. 프로 한 명의 프로 한 명의 네. 아주 개인적 견해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요 담당자분들 혹시 보셨는데 심기가 불편하시다. 네, 그래도 그냥 불편함으로 남으시기. 그래도 혹시 몰라 우리가 또 칭찬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저희들의 골프 좀 잘 사자 리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요 앞에 이렇게 딱 오늘의 리뷰 제품이 있는데 저희는 미리 저희가 이 제품을 만져보거나 쳐보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까고 들어가는 거죠. 바로. 오늘의 초대 손님. 네, 그냥 바로 벗겨버려서.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많은 연구와 시간이 좀 필요한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약간 싫다는 느낌인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골프 용품 그리고 골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골프 좀 잘 치자. 너무너무 핫한 겁나 뜨거운 후끈후끈한 제품 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품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자, 작년에 그 골프존 마켓에서 이제 통계를 내본 결과 네. 아이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가 네. 브리지스톤 투어 스테이지 V303라는 모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모델의 후속작이 2014년 이제 2월에 공식적으로 한국에도 출시가 됐는데요. 네. 자, V300 투어 스테이지 V304 제품이 요 앞에 지금 바로 이 제품이죠. 네, 네, 지금도 제품 여러분들에게 까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자, 요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새핀이죠, 새핀. 네. 자, 위에 5개, 아래 4개 네. 총 9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다 빼볼까요?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랩도 그대로 씌워있죠. 네. 아, 랩핑이 되어 있죠. 네, 완전 새 거. 참고로 지금 이게 현재 정가가 얼마나 이게? 소비자가. 소비자가. 170만 원. 170. 네. 굉장히 고가. 고가죠. 예, 들어가는 네, 거죠. 네, 고가죠. V303와 V304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면서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딴 나라에서 안 판다. 네. 저는 네, 그 이 리뷰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네네네. 대한민국 시장의 전 세계의 용품 회사를 좌지우지하는구나. V303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투어 스테이지가 원래 모 기업이 이제 브릿지스톤. 네, 그렇죠. 브릿지스톤에서 나오는 골프 브랜드가 이제 투어 스테이지인데 투어 스테이지는 아시아 시장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처음에는 V303는 동남아 포함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다 출시가 됐다고 해요. 아, 3는? 네네. 3까지는? 아니요. V301. 아, 그렇죠. V301 1. 모델만. 1. 1이 히트를 쳤어요. 네. 네. 히트를 치고 2를 생산했는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고전을 했답니다. 아, 그럼 V301은 전체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네네. V302는 한국 시장 외에는 좀 고전을 했다. 네네네. 이제 일본 본사에서는 아, 이제 생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나왔는데 이제 한국 정기수입원에서 무슨 소리냐? 석고상사에서 무슨 소리냐? 그런 거 같아. 뭐 그런 거 같다. 자, 이거는 거 아니니까. 자, 이건 제가 저희 예 생각이에요. 예, 네, 생각이에요. 요거 자막 처리 잘 해주세요. 그리고 예민할 수 있으니까. 우리 네. 생각입니다. 네. 아, 그런 거 같다. 무슨 소리냐? 우리 2, 1보다 많이 팔았는데 3도 나와야지. 그럼 3를 만들 테니 니네만 팔아 봐라. 인 거 아니었을까요? 한번 해 봐. 근데 그게 1위를 한 거야. 디자인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캐비티와 머슬백으로 머슬백. 네, 머슬백을 이제 뭐 블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캐비티와 머슬백으로 이렇게 나누게 합니다. 뭐를 기준으로 캐비티는 캐비티예요? 이 뒷부분을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 파낸 느낌이죠? 아, 그러니까 이 안쪽에 그쵸? 아무것도 없는. 네, 이렇게. 네. 이게 이제 막혀 있는 거는 이렇게 막혀 있는 거는 머슬백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머슬백인 건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 웨지는 이렇게 머슬백으로 네. 네. 설계가 됐네요. 저 백돌이가 바라보는 디자인의 느낌은 네. 있어 보여요. 아, 진짜. 있어 보여. 네. 일단 우리나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영어로 프리미엄 써 있으면 굉장히 있어 보여요. 프리미엄 써 있어요? 예, 프리미엄 포지드라고 프리미엄 포지드. 예, 프리미엄 네. 포지드라고 써 있어요.
프리미엄 포지드. 포지드 애들 아시나요? 포지드는 네. 단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고 계시네. 네. 맞습니다. 단조. 자 이제 주조와 단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붕어빵. 붕어빵의 틀이 있죠. 어, 틀. 그치. 틀에 이제 밀가루를 부어서 익히면 이제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그쵸. 아연이 그렇게 나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주물을 이제 형틀 안에 부어서 이제 뭐 쇠를 샘물 부어서 쇠물을 부어서 그렇게 찍혀 나오는 게 주조. 네. 네, 단조는 얘를 두드립니다. 압축을 시킵니다. 두드려서. 네. 두드려서. 어. 요즘에는 이렇게 일일이 두드려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압축 프레스로 그렇게 좀 밀도를 이렇게 좀 많이 누르죠. 자, 요 샤프트 쭉 이어지고 있고 요 샤프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요거는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 샤프트죠. 네네. 네, 그리고 그립 나왔습니다. 투어 스테이지. 금색을 좋아하네 디자이너가. 어? 이번 컨셉이 디자인 컨셉이 다 금색으로. 금색이 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네, 두 줄. 라운드. 여기 두 줄. 여기 여기 쭉 올라가면 페롤 쪽에 두 줄. 네. V23도 네. 전체적으로 골드를 가지고 있네. 네. 이렇게 디자인을 조금 보긴 했는데 뭐 말씀드렸지 저는 특별한 디자인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네. 예, 프로님 보셨을 때 이 디자인의 좀 V300호에 좀 내세울 네. 수 있는 디자인, 좀 독특한 디자인 어떤 게 있나요? 이 헤드 바닥 쪽에 솔 모양이 네. 그라인딩이 약간 조금 더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를 그라인딩? 이제 깎은 거죠. 이제. 아, 깎은 네, 그라인드, 거. 그라인드 네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라인드 헤드 솔 디자인이 약간 더 넓고 네. 그렇죠. 넓어서 이제 이 솔 디자인 넓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잔디에서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튕겨 나오는. 그렇죠.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으로. 네. 상급 자체들 보면은 솔, 네, 솔 디자인이 되게 얍상하고 네네. 되게 날카롭게 되어 있는 반면에 네. 이제 요 V3004는 이렇게 좀 더 널찍하고 끝에 토 부분이 약간 얍상하게 이렇게 미끈하게 네. 빠지는 지금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네. V3004에 대한 이제 재원을 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재원은 석교상사에서 홍보물로 네네네. 제작한 네. 그 재원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헤드의 옵셋 설정으로 쉽고 편한 롱아이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초급자 체일수록 옵셋이라 그래서 이렇게 체를 내려놓으면 자 여기 호재의 끝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네,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약간 곡선을 네, 가지고. 약간 있구나. 말려 들어가죠. 자, 요렇게 나뉘었을 때 지금 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뭐 떠 있죠?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뜨면은 요 공간이 보이시죠? 그 정도만큼 쉬었다는 거죠. 요 들어간 보면. 부분을 이제 옵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옵셋이 상급 자체들 네. 같은 경우에는 옵셋이 거의 없는. 거의 없는. 이렇게 딱 되면은 꽉 차는 그냥 일자 네. 호재 끝에서부터 그대로 일자로 떨어지는 네. 네. 조금 더 저만큼 네. 늦게 맞으면 공이 일자로 맞을 수 있고 헤드가 열려 있는 걸 방지를 해줄 수 있다는 네. 가장 초보자들의 네. 단점이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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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늦게 맞는 효과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네. V303 같은 경우는 로프트 각도가 32도로 나와 있고요. 네. V300 포 같은 경우는 31도로 1도. 나왔습니다. 네. 요 1도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1도. 1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자, 원래 이제 그 골프 피팅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면 스탠다드 로프트라는 게 있어요. 네. 스탠다드 로프트는 이제 7번을 기준으로 35도 정도. 35도. 5도가 스탠다드 이제 로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멀리 나가려면 35도와 31도는 어떤 게 멀리 나갈까요? 31도 멀리 당연히 31도 멀리 나가죠. 근데 그 1도만으로도 아주 세밀한 1도만으로도 네. 비거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줄 수가 얘기죠. 있다. 그렇죠. 7번 아이언을 가지고 몇 메터가 나가는 기준이 아니라 저 클럽의 로프트 각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 저 7번 아이언으로 쳤더니 어느 정도가 나가더라를 알고 중요하겠다. 계시는 게 중요한 거죠. 라이 각도. 네. 도 약간 달라졌죠. 0.5도 정도. 네, 0.5도 정도. 아, 이게 큰 거. 라이 각은 어떤 건지. 자, 라이 각이 어떤 거지? 라이각은 자 라이각은 이렇게 지면과 샵 이제 스퀘어하게 이렇게 지면에 놓아졌었을 때 이 각도
네, 지면과 요 각도. 아, 이게 일자였을 때 요 네, 각도. 지면에 이렇게 놓아졌을 때 요 네. 각도를 이제 라이 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초보자 같은 경우는 라이각이 뭐 좁다, 아, 크다, 작다 뭐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는 건가요? 초보자를 기준이라기보다 네. 이제 골프의 뭐 신장. 네. 팔 길이. 아, 그러네. 네. 이 각도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어드레스가 낮아질 수도 있고 네네.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아. 키가 크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약간 서 있는 느낌이 더 날 거고 네.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멀리 있으신 느낌이 나실 거고. 자, 지금 여기 이 재원을 보면 네. 자, 지금 V300-3는 요 여기가 이제 공이 맞는 부분일 거 아니야? 앞에서. 네. 그죠? 네. 페이스 쪽에서. 네. 요 부분이 그냥 밋밋해요. 네. 네. 그런데 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삼각형으로 거의 두 번을 덧댄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미지를 보면 타점부 부분을 두툼하게 네. 해서 좋은 타감이 나온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렇게 뒤를 두툼하게 하면 타격이 좋아지는 건가요? 난 그게 갑자기 궁금하네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가장 클럽의 형태 중에 네. 캐비티와 이제 머슬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머슬은 뒤에 이렇게 탄탄히 닫혀져 있는 거.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뭐 머슬백을 정말 가운데 정확히 스윗스팟에 정확히 맞췄을 때의 타감이 가장 좋습니다. 아. 네. 되게 두툼하니까요, 머슬백은. 네네. 그래서 캐비티 형상을 띄고 있지만 네. 어느 정도 뒤 스윗스팟 부분이죠. 정확히 네. 얘기를 하면은 스팟 네. 부분을 약간 두툼하게 해서 머슬백의 느낌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나. 아,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다 종합을 해보면 네. 타감도 좋고 잘 나가. 네. 자,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치기 쉽대. 네. 자, 치기 쉬운 디자인은 어느 디자인인 거예요? 어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치기가 쉬워진 거예요? 저중심 설계를 네. 위해서 아래쪽으로 무게 중심을 몰아넣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무게 중심들을 옆으로 다 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윗스팟이 어떻게 되겠죠? 더 훨씬 조금 더 넓어지는 효과를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관용성이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머슬백보다 캐비트백이 훨씬 더 관용성이 높고 네. 치기가 쉽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건 지금 헤드 부분만 놓고 봤을 때 큰 변화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단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그 타점부 부분을 좀 두툼하게 만들어서 좀 타격감을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V300-3랑 V300-4의 헤드 부분에 대한 예,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